너무 이게 쇠락하던 시장이라 사람이 많아서 감당을 못하네. 아까 아비 교환이어서 막 사고 나고. 사고가? 자, 오늘은 대망의 예산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요즘 정말 핫하죠. 아, 또 재래시장 덕후인 잔이형 부부가 안 올 수 없죠. 아, 여기 뭐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아, 오는 김에 좀 5일장 있는 날에 좀 오고 싶어서 좀 미뤘었는데, 이거 임시휴장 한다고 오늘 사람이 뭐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네요. 아, 진짜 그래서 올까 말까 하다가 한번 와봤습니다. 아, 이쪽은 이제 원래 주차장인데, 아, 여기 사고까지 났네. 완전 아비 교환입니다. 여기가 제일 큰 주차장인데 5일장에 이렇게 장애인이 서가지고, 안 그래도 주차장 모자란데 더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심지어 남자 화장실 오줌 싸는데도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일단 왔으니 우선 구경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프렁 안타깝게도 5일장은 그렇게 좀 없어. 뭐가 없어? 여기 다 농산물 파는구만. 네가 살 게 없는 거겠지. 그럼 농산물 좀 볼까? 근데 사실상 뭐 여기 말고도 뭐 5일장이 뭐 다 그렇지 뭐, 그치? 근데 뭐 살 게 있으면 살 게 많지.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그러니까 우리도 장을 보러 왔으면은. 아니, 우리도 사과는 사야지. 여기가 사과가 맛있다지 않나? 그래, 예산은 왠지 앞에 붙으면 다 어울리는 것 같아. 예산 사과, 예산 국수, 예산 국밥. 그지? 뭐가 맛있어 보이, 맛있게 들리지? 잘 어울려. 먹는 데는 사람 엄청 많던데? 어디? 저쪽에. 이쪽 라인이 다 먹는 데잖아. 아. 만원 족발이네. 거기다 불족인가 본데? 아. 저만큼? 많이 주네. 이리 와봐, 옥수수 좀 찾자. 내가 부산 MBC에서 봤단 말이야. 옥수수 30년 동안 쪄서 파는 아저씨. 5일장에? 어. 어, 족발 되게 깔끔히 진열해 놓으셨네. 어. 맛있겠다. 냄새가 좋은데 역하지 않고. 와. 여기 뭐 호떡이 얼마나 맛있길래. 야, 여기가 대박이네. 아, 여기가 다 파네, 다. 와, 되게 어마무시하다. 이거 아니야, 옥수수? 아니야. 봤어? 어? 아무 말 없이 서로 5천원을 내밀고. 판매 고수와 소매 고수가 만났어? 서로 아무런 말이 없었어. 둘이 한마디도 아니야, 어떻게? 이게 프로는 프로를 알아보는 거지. 옥수수 좀 먹어봤구나. 애가 토실토실하니. 너는 옥수수 좀 씹게 생겼네. 옥수수 좀 쪄봤구나. 서로 통해서. 여기는 또 별로 없네. 왜 저기만 저렇게 사람이. 아, 여기 콜라비 한 바구니 5,000원씩. 여기 원래 뭐였던 거야?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일, 오일. 들었어? 생선 장사 아줌마한테. 어. 장사가 두 배, 세 배 되지? 지금? 그랬더니, 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래? 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뭐 여기 장 보러 오진 않았잖아, 지금. 아니, 나는 근데 사과랑 버섯은 살 거야.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럼. 이렇게 오일장 바로 뒤로, 이렇게. 바로 뒤로 있네요. 아우, 고기 냄새. 에? 오 마이 갓, 사람 뭐. 야, 이거 뭐 동남아 야시장에서나 보던. 인파를 여기서 보네. 야, 고깃집 냄새나. 고기 굽고 있잖아. 나랑은 좀 안 맞네. 야, 여기 여름에는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사한다는 거 아니야? 아, 그 더운 걸 또 대비하려나 보다. 저기 전기 저 사장님이 공사 맡았잖아. 아, 진짜? 아, 여기 너무 좋다. 다시다. 야, 막걸리부터 가봐. 막걸리. 네. 막걸리 사야 되는데. 막걸리 겁나 많네. 양도가 대박이다. 이거 또 줄 서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나랑은 안 맞네, 여러분. 빨리 서. 자, 이 정도 줄이면 뭐, 몇 분 걸리는지 한번 재보자. 아니, 근데 이건 금방 걸리지. 진짜 여기서 만드는 거야?
과연 지평을 뛰어넘을 것인지. 꽈리 닭볶음도 시켜놔야 되지 않나? 이거 먹게? 이거 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물어봐? 포장할 거잖아. 그래, 포장. 차 있다 오면 되지 뭐. 이거 작은 게 12도. 뭐? 어? 진짜? 전국의 선봉씨들 빨리 몰려오세요. 근데 생각보다 수월한데? 아니 근데 먹을 수가 없대잖아. 그쵸, 사람들. 거기서 뭐 자판에서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사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 아, 그러니까 사서 가는 거는 수월하네 그래도. 야, 이거는 번호가 32야. 이건 간판이, 이거 백종원이 한 거 아니지. 원래 이건 원래 거지. 이거야. 이게 찐이네. 어, 옆에 구구통닭 있네. 여기도 끝났나 보다. 에, 할머니들 그냥 앉아서 놀고 계셔. 네, 뭐 할머니들도 뭐 좋겠지. 사람 많은, 사람 구경한 거. 이거 봐, 생긴 네, 여기 이거를 포장이 이거는요? 인절미. 이렇게 저희가 떡도그라고 해서 안에 여기 많이 나갔죠. 소세지하고 치즈 해서 여기 아이들 밀가루 먹는 아이들 건강하게 먹으라고 사장님이 떡으로 만들었어요. 솔드아웃 된 건 뭘까? 요건가? 초콜릿. 딸기? 예산 딸기도 유명한가? 뭐 예산만 붙이면 다 다 되는 것 같아 진짜. 전자레인지에 20분. 핫도그엔 케찹이지 그래도. 야 이거 떡 흘러 내리고 있어 어떻게? 어. 단점이 흘러 내려. 빨리 먹어야 돼. 소세지야? 근데 소세지가 좀 맛있는 소세지야. 여기 사장님이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쌀가루만 쓴대. 안타깝게도 핫도그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따로는 다 맛있는데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 네, 우리 이거 뭐야? 아, 우리 안녕. 빨간 색깔은 딸기가 들어가 있고요. 초록 색깔은 샤인 머스켓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지? 맛있네. 떡도그가 아니라 이게 맛있네. 이거 많이 맛있네. 네, 어서오세요. 아가 떡방입니다. 어, 많이 맛있네. 일본에 이런 거 많잖아. 근데 일본 것처럼 많이 달지 않고. 이제 많이 안 달지.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한국 딸기가 맛있어서 그런가? 여기는 고기 엄청 싸서 뭐 남는 것도 없겠어요? 남는 게 없는데 뭐하러 장사해. 삼겹살이 얼마야? 200g에 4,900원이면 한국점 가격보다 조금 비싸네. 아니 그니까 이것도 다 줄 서야 돼. 불판 빌리고 음료수 먹고. 짬뽕 한 그릇 할까? 여기는 줄 안 서도 되네. 어, 먹을래? 여기가 네가 말한 데네. 여기서 먹으면 내가 이걸 먹겠어. 근데 싸가야 되니까 지금 꽈리고추를 산 건데. 금오 바베큐. 문자가 왔어, 봐봐. 응, 한 시간은 무슨 봐봐. 30분도 안 됐어. 23분에 주문해서. 오, 빠르다. 13분? 역시 포장이 답이야. 13분에 20분 좀 넘었네.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뜨거울 때 끓여 먹어야지. 아, 다 된 게 아니고? 아니, 다 된 건데 끓여서 데펴 먹으면 되지. 그래도 맛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조리 다 돼 있는 거야. 어. 따뜻한 거. 사과 사자, 사과. 야, 여기 동묘, 동묘. 저 밍크 보여? 옛날에는 진짜 저렇게 했잖아. 저 진짜 머리 달고. 지금은 저런 거 입고 다니면은 알지? 보호단체한테 테러당해? 그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여기 그거네. 무설탕이래. 설탕 아닌데. 사람들 그냥 막 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는 건가?
안 되지 당연히. 사장님 사과 주세요. 네. 여섯 개 때려드리냐? 네. 예. 만원어치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애플 망고도 있어. 아, 애플 망고. 세 개만 날짜 싸네. 와. 딸기 봐, 색깔 봐, 너무 이쁘지? 와, 이거 진짜 80년대. 이 반짝이 봐. 해바라기가 돈 들어온다고, 그지? 해바라기 하나씩은 있는 집도 많던데? 근데 우리는 해바라기 있는데 그 창고에 있잖아. 창고에 돈을 싸둘라고? 어. 아니, 이런 걸 잘 보라고. 아니, 번뜩이에는 아이디어로. 어. 아마존에서 대박을 꼽으면? 어. 그럼 진짜 그냥 유튜브나 하면서 놀러 다니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지금 이기 절정. 저기 저거 다 나갔나 봐. 야, 이거 뭐 언제 나와? 언제 살 수 있어? 와, 이건 진짜 여기 장소 제일 잘 되는 거야. 여기는 먹으려면 봐봐, 이게 다 줄이야. 여기가 더 대박이네, 저 안에보다. 온 지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몇 시냐? 3시 아니야? 3시인데도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많아. 그래도 대박은 노티스. 짱구네 노티스. 노티드 아니야? 그게 뭐 중요하진 않잖아. 구워 먹을 거 뭐가 맛있어요? 요 사이즈 좋아요. 이거 남으면 된장찌개 넣어도 좋고. 그냥 드릴게. 500g 가까이 됐어. 어. 요 자리 향수 있어. 아, 어디 오셨어?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어. 수고하세요. 혜택 있어요. 아. 네. 와, 여기는 무슨 외국 느낌 나지 않아? 제 마을? 이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이거? 아, 나는 저 본고가 서 있어서 저기 막 칠 줄 알았어. 여기 길이 어? 꽤 넓구나.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희생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누가 알려달라고도 안 했잖아. 야, 여기는 비 오면은 위험하겠다. 장기지, 여기 100%. 그러니까 저런 데서 차박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응. 진짜 위험하겠다. 차박하다 차이가 영원히 차이가. 야, 진짜 낫다. 그냥 바로네? 여기는 물멍한다, 물멍. 아, 근데 길이 되게 안 좋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머, 이게 지금 땅이 계속 파이고. 아. 아, 여기 완전 강활하네. 이렇게 바로 물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근데 추워서 밖에서 못 먹을 것 같다.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추워. 아, 귀찮다. 추워서 안 되겠다. 들어가자. 아, 이거 강가라 그래? 아, 여기 탁 세워놓고 먹으면 좋겠구만. 바람이 아니 너무... 우리도 뭐 비닐로라도 좀 하나 설치해자. 바람이 너무 많이 온다. 내부는 난리 난 거 아니야? 아니 치워야지. 자, 치우고. 아, 진짜 여기 수면하긴 좋은 것 같아.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대망의 꽈고. 어, 양이 꽤 많네. 짜잔. 어우, 맛있어 보이긴 한다. 어우,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맛이네, 중국 맛. 아, 그래? 마라만 나오는 거야? 약간? 아니. 너도 맞추면 알아. 이거 중국에 되게 많은, 그, 소이소스 냄새. 여기다 밥 먹으면 끝장나지. 그래서 밥을 햇반 4개 산 거야? 그럼 먹어볼까? 자, 12도짜리. 어, 이거 감미료도 안 들어갔네.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오, 막걸리 12도면은 꽤 쓸 텐데. 이게 얼마였니? 6,000원. 6,000원? 응. 아, 하긴 뭐, 위스키 같은 거. 자, 그럼 대망의 꽈리 고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냄새만 맡아봐도 딱 제가 좋아하는 중국식 볶음 스타일인데. 아, 이 맛이네. 이건 뭐 맛이 없을 수도 없고. 맛이 없게야. 간장은 짭조름하게 졸이는데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이지. 25,000원이면 가격도 뭐 요즘 치고는 괜찮네. 파리고추 너무 맛있다. 이게 맵지? 안 매운데? 내가 매운 게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게 있는 것 같아. 너 설마 이거 먹은 건 아니지? 근데 사실 내가 예상한 맛이긴 해. 예상한 맛인데 맛있어서 좋다. 그러면 막걸리 한번 가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게. 감미료가 없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 감미료 없이 맛있게 했단 말이야. 색깔은 딱 그 두유, 콩두유 정도? 그지? 오, 되게 걸쭉해. 섞었어? 어. 이거 꼭 무슨 미숫가루 같은데? 어, 진짜 농도가 되게 세다. 스프 같네? 아, 맛도 그래. 질감도. 어, 뭐야? 이거 섞어 먹는 거 아니야, 물? 아, 얼음과 함께 드시면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 이게 그냥 먹기는 너무 농도가 세네. 얼음 없었으면 못 먹었을 맛이네. 그러면은 좀 타야 될 것 같아. 탄산수 같은 거 타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게 그냥 오리지널로 먹기에는 너무 농도가 걸쭉하고 좀 그닥인 것 같아요. 근데 타서 그럴 것 같아. 목 넘기는 게 근데 이게 12도 치고 막 독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 맛이 또 사 먹어? 다신 사 먹지 않을 것 같아. 3,000원이면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맛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야. 근데 좀 안 먹어봐서. 그러니까 막걸리는 좀 꼴딱꼴딱 넘기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얼음이 더 녹아야 되나? 아, 근데 맛있게 되게 맛있다. 아니, 되게 맛있다 그러고 안 사 먹는다는 건 뭐야? 비싸. 아, 근데 6,000원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얘랑 아주 찰떡궁합이야. 앞으로 예산시장 가실 분들은 여기다가 12도 막걸리 강추합니다. 씻어 먹어. 그리고 거기 그 버섯, 버섯 전문 아주머니 있거든요. 아까 나왔잖아. 찍었나? 응. 거기다 버섯 꼭 사주세요. 거기 불판 빌려 먹을 때 버섯 사가도 되잖아. 응. 응? 너무 맛있지? 표고버섯은 진짜 맛있어. 이거 반입 되나? 이거 고기 매출에 영향이 있겠는데? 진짜 맛있네? 그리고 얘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나는 버섯 중에 표고랑 팽이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고기 먹을 때는 진짜 짱인 것 같아. 이거 딱 여름에 맥주에 먹어도 맛있겠다. 딱 광저우에서 먹던 고향만 생각나네. 고향. 이게 완전 중국 느낌이긴 한데 꽈리도 고추를 넣어서 또 한국의 맛을 살렸네. 이거 중국 애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아니, 극단적인 농도가 좀 부담스럽다. 뭐 진짜 밥 같아. 밥 먹는 것 같아. 근데 시장 와서 먹으면 얼음은 안 줄 거 아니야. 그렇지. 요거는 그냥 기념으로 사가시고 시장에서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음 타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어, 근데 이게 12도인지 전혀 모르겠네. 그냥 근데 얼굴 빨개. 그냥 막걸리보다 약하게 느껴져. 얼굴은 시뻘개. 이랬다 가는 거지. 이랬다 개 되는 거지. 그럼 초년병이 지금 초기쯤 왔어. 어, 일반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쌀이 예상 거야. 아스파탐 들어간다. 아스파탐 들어가줘야지. 지평 막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막걸리 감별쌀을 뭐라 그러더라? 막걸리 감별쌀?
막걸리? 막걸리에? 있어? 진짜로? 그럼 뭐 말해본 거. 아, 있다. 뭐 정순한가? 뭐 땄다 그러는데? 장난증 있는 것 같던데? 감별사가 아닌가? 먹어보겠습니다. 버섯 너무 맛있어. 고기 같아, 진짜. 자, 일반 막걸리 한 번. 어때, 맛이? 아, 맛있네. 틀려? 응? 누가 응. 이겼어? 지평이랑 여기랑? 이게 더 맛있네. 약간 과일향을 넣은 듯한 그 산뜻함이 있네? 근데 지금 버섯을 먹어서 그런가? 너 입이 지금 향긋해서 뭘 먹어도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 그런가? 중국 김치를 한번 때려 넣어볼까? 원래 막걸리 김치 먹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어? 지평보다 맛있단 말이야? 맛있다. 오. 아 근데 지평 막걸리가 좀 맛이 뭐랄까 햄버거로 치면 그냥 맥도날드? 되게 대중적인 맛이거든? 그냥 시원하고 술술 넘어가고 달고. 근데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 대전 막걸리 매장에서 선수 빗던 거를 공장화 시켰대? 막걸리만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근데 전통 막걸리는 이렇게 맛있지 않아. 아스파탐도 없었고 그때는 저런 맛이지. 저거 12도짜리 그지. 첨가제 없으면 뭐 얼마나 맛있게 만들 수 있겠냐. 저건 정말 고급인 거고 원래는 되게 투박하고 서민들이 먹던 술이니까. 야, 지금 막걸리 옛날에 임금이 맛봤으면 기절할걸? 이런 아유 걸, 기절 이런 걸 니들만 먹냐고? 예산시장 소신발언 해야지. 아유, 나는 예산시장이 더 좋아지고 이제 좀 넓어지고 가게가 많아지고 이렇게 좀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근데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응. 그건 아주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괜찮더라. 이게 만약에 신세계 같은 데가 들어갔으면 전국 맛집 갖다 넣을 거 아니야. 프랜차이즈.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너무 이게 쇠락하던 시장이라 사람이 많아서 감당을 못하네. 아까 아비 교환이었어. 막 사고 나고. 사고가? 주차장. 아, 주차장. 붐벼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주차장 같은 걸 좀 배치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네. 아니, 그거 하려고 그러겠지,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제 멋있게 변하겠지. 정말 잘 해놨네. 하여튼 28일 날 닫는다고 하니까, 4월부터 다시 한다고 했지? 어, 그래? 빨리도 하네. 이제 따뜻해지면 놀러오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진짜. 그치? 추천합니다. 다만 사람이 너무 많다. 다만 차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다만 주차 똑같다는 거.